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을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우리 선포합니다. 자유의 세상 크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우리 주와 함께 선포합니다.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크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세상 크신 하나님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위대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돈과 성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우리 성큼합시다. 성령의 새 바람 이 땅 하시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승리를 맞이하여 먼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집중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경산중앙교회를 64년 전에 세우시고 연로한 어르신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부흥성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갈등과 분열로 물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친히 간섭하셔서 복음 통일 이루어 온 지구촌에 선교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셔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침체된 한국교회가 부흥전도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본 모든 사역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며 영적전쟁 진군식을 앞두고 오는 주 수요일 교구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일 듯 뜨겁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작정을 통하여 국내의 당시 선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열방의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셔서 선교지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피해된 터키의 시리아 땅에 속히 회복과 재건을 이루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평화로운 나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을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깊이 느끼며 이해할 때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은 목회 비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할 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부서와 청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일꾼으로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곳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호산나 찬양과 열심히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작정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국내와 해외, 그리고 제주와 청도, 갈릴리 위대한 여정으로 7개국 11개 지역에 가는 선교사로 동참했습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한 성도들은 선교사를 보내는 마음으로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며 오병이어 7병 두어 마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영적전쟁을 선포하는 진군식이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 총동원령 공고를 확인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진군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진군식을 앞두고 이번 주 15일 수요 예배는 교구별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는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있으며 주보를 통해 교구별 예배 장소와 차량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군식을 맞아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보따리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주차장이 혼잡한 관계로 성도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급적 교회 셔틀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 및 지하철 셔틀을 이용합니다. 가급적 한 가정의 차량 한 대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2부가 매우 혼잡하므로 주일학교 자녀가 없다면 1부와 3부 예배를 권장합니다. 다음 주 19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 등록이 다음 주 19일 주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시면 새가족 담당 교육자와 연결되며 자세한 등록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 문화센터 수강생을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성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처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격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제물로 사용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난 만족하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순서에 맞춰서 우리 성도님이 또 우리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전금 보내는 선교사 후원헌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 오면 펼쳐볼까요? 사면 오면을 펼쳐보시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셉을 아는 애굽의 왕, 우리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죠.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진군식을 아는 성도와 진군식을 모르는 성도로 구분이 쫙 나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독특한 사역이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역이 바로 진군식입니다. 오늘은 진군식을 위한 총동원령이 영이 공고되어지는 날입니다. 3월 26일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리겠습니다만은 3월 26일 오후 2시에 이 본당에서 드려지는 진군식 예배에 나도 너희를 보내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사도적 소명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진군식입니다. 진군식을 앞두고 또 우리가 이타적인 진군식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보따리를 금주 다음 주 배포해 드릴 예정인데 3월 26일 날 이 보따리를 채워서 가져오시면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지역사회를 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오른쪽 오면에 보시면 오는 수요일 날 진군식을 앞두고 교구들끼리도 또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오는 수요일 날 오전 11시 차량 시간표, 저녁 7시에 차량 시간표가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금주를 그렇게 보내고 나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금요일 8시에 또 교구끼리 함께 모이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진군식 총동원령, 진군식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진군식 마당입니다. 마당을 피우죠. 2023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한 진군식에 경산중앙교회 5,500여 전교우를 총동원하여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니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 진군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봄 사역을 알리는 진군식이 3월 26일에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전교인 총동원령이 오늘 내려졌는데 교회에서 왜 진군식 총동원령 이 군사적인 문화가 남아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영부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는 수요일에 모이는 교급을 수요예배도 축복해달라 기도하시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불어 오늘 말씀 가운데도 깨달음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소로 기도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정교인 천동연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잇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경험을 수행 을 축복해 주시고 교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목사님이요 설교 도중에 질문했어요. 저도 한 번씩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뭘까요? 성도들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넌센스라고 힌트까지 더해줬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못해요. 목사님이 대답을 하죠.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뭐냐? 그건 썰렁해입니다. 이 순간 이 본당이 아주 썰렁해졌습니다. 그죠? 썰렁해. 또 이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역시 성도님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머뭇거리니까 그건 사랑해입니다. 넌센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따뜻한
정말 사랑을 나누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어느 성도님이 집에 돌아가는데 남편으로부터 사랑해라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꾀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한 그대로 집에 가서 하면 되겠다 생각이 돼서, 여보 여보 내가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대답해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뭘까? 차가운 바다는 뭘까요? 그러니까 경상도 이 남편이 내가 웃지 않아? 그건 썰렁해요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피식 그렇게 쓴웃음으로 웃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남편이 귀찮다는 듯이 쉴데없는 소리 뭐하고 있냐. 아내가 이제 옆에 팔짱을 딱 끼고는 코맹맹이 소리로, 여보 내가 이렇게 할 때 당신이 내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거 하면 돼. 남편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 열받아. 사랑해가 아니고 열받아. 오늘 본문에도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가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건 열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가 배경이죠.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대답하세요. 열두 뭐예요? 이제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 열두 바구니를 남기시는 정말로 초과학적인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직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는 예수님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끼리 바다를 건너는데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먼저 갈릴리 바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좀 정리하고 가면 좋겠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문가를 제가 인터뷰해 왔습니다. 인터뷰 영상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여서 바다로 불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위치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저희는 성지 촬영팀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도착했고, 지금 바다 위에 예수님이 타셨을 만한 작은 배를 빌려서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안내를 해주실 유병성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이 갈릴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로망인데요, 기본적인 또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갈릴리 바다의 서쪽 편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위입니다. 보기에는 지금 위입니다. 아마 영상에는 희미해서 저 반대편이 잘 안 보일 텐데 동서로 12km, 남북으로 21km, 둘레는 기준에 따라서 54km 혹은 56km.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곳입니다. 둘레를 한번 차로 돌리면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 제한 속도가 있어서요. 한 바퀴 돌려면 한 시간 정도는 1시간? 운전을 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러니 바다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물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강, 호수, 바다 이런 단어가 있지만, 성서 히브리어에는 사실은 물만 많으면 이게 다 바다예요. 아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 바다.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물두멍 바다. 이름이 놋바다예요. 근데 그 정도도 바다라고 할 정도니까 세상에 이 정도면은 당연히 바다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갈릴리 호수라는 것보다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고대 히브리인들이 느꼈던 그 느낌, 왜냐 바다 하면 우리가 받는 그 큰 느낌, 큰 물, 그래서 저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성경에는 이 갈릴리 바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말 빼고 그냥 바다라고도 표현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바다는 이곳이니까 당연히 갈릴리 그렇죠. 바다다. 네. 성도님들이 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이 풍부한 한 시간이 걸릴 만큼의 이 풍부한 이스라엘, 그러면 물이 부족한 동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풍부한 물의 근원이 어딘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아유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이 갈릴리가 요단강의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몬산에서부터 발원되어서 요단강이 형성되는데 요렇게 해서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를 이루고 이 갈릴리에서 흘러 내려가서 또 사해까지 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헬몬산에서 솟아나서 갈릴리까지 오는 거를 북요단강 혹은 상부요단강 이렇게 부르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가는 거를 하부 요단강 혹은 남 요단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갈릴리는 요단강의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갈릴리의 해수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형이 정말 특이한데요. 요단 골짜기 내에 지금 요 갈릴리가 있는데 대부분 이 요단 골짜기가 지중해보다 낮아요. 그래서 사해가 지구상에서 육지 가운데 있는 걸로는 가장 낮은 지역인데 갈릴리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요 갈릴리의 해수면 기준 표고는 마이너스 213이에요. 와, 마이너스 213 미터입니다. 그러니 지중해보다도 213m가 더 낮은 거죠. 그런데 요거는 기준 표고이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요단강을 통하여 물이 흘러 들어오고 또 물이 흘러나가요. 그리고 겨울에 비가 오면 아무래도 요단강 물이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갈릴리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전체 식수의 45%를 이 갈릴리 물로 사용하고 있기에 야, 식수의 45%요? 그렇죠. 그러니 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네요. 정말 큰일 납니다. 아이고, 네. 방금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카메라 흔들릴 정도의 큰일이 아니라 아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이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면 제한급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한급수에 대한 거를 논의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마이너스 213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물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빨간불을 켜고 물 전략에 대한 정책을 피는 거예요. 제가 탔던 배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랐을 법한 작은 배에 올랐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조배를 탔어요. 아주 작죠? 진짜 작아요. 저 작은 배 안에 갈릴리 배경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영상을 찍으려고 인터뷰한다고 카메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빼곡하게 했고 막 그렇게 촬영을 해도 좀 전에 이제 약간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괜찮았어요.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띄워도 괜찮았다. 그 정도로 잔잔했다 그 말인 거예요.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았죠. 네,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촬영 시도가 아니고요. 그 전날에도 시도를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 뭐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엄청나가지고 해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또 사해 바다를 다루는 그 해경이겠죠. 해경에서 배를 띄우는 것을 아예 금지할 정도로 평소에는 잔잔했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바다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대로 경험했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갈릴리 바다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일어나는 돌풍을 만납니다. 두려워 떱니다. 제대로 서 있거나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이 인생의 갈릴리 바다 위에서 심한 막 멀미를 합니다. 때로는 강풍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하죠. 어쩌면 생사를 걸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 인생의 갈릴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표적,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신락 같지만 힌트를 얻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험한 이 강의에서 등대를 발견하고 그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따라가도, 말씀을 따라가도 풍랑은 일어난다. 풍랑이 일어난다. 따라하긴 했습니다만 참 서글퍼요. 그럼 미워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직면해야 돼요. 오늘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왜 풍랑을 만나서 이런 고생고생을 하게 되어졌는가 직면을 하자고요. 돌아가지 말고 인생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자, 이 제자들이 왜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게 됐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막 눈이 막 뒤집혀버렸어요. 와,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뭔가 조짐이 이상해. 어떤 조짐이냐?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이 시도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하는 대로 먹여주지 보살펴주지 그러니까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임금 대신 주님이신 것은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왕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뜻이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옹립하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십니다. 이때 정황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 있게 되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보내서 그것도 재촉해서 보내서 말씀을 따라갔는데 풍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당황스러우냐. 물론 풍랑도 풍랑입니다만은 대부분의 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잠배하고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뭐 당황스럽지만 이게 처음 보는 풍랑이 아니잖아요. 다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풍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고난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따라왔는데 실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곤란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인정하고 딱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기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풍랑은 만난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풍랑은 만난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한 번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랬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게 훈장이 되어져서 풍랑에서 면제될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의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솔직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주고 11조 따박따박 또 내주고 봉사도 해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리의 바람이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러분 요즘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이잖아. 요한복음 맥락에서 이렇게는 말씀하죠. 요렇게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한다. 없다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풍랑이 있지만 풍랑이 오지만 풍랑을 넘어서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풍랑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 극복을 약속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죠. 풍랑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 그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 모습이 시편 107편에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는데 아마 이게 예언적으로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딱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항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던 항구로 소망의 폭으로 끝끝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풍랑 속에서도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나? 그 왜 일어나게 했다가 풍랑 만났다가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고
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와서 잠잠케 하시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가? 처음부터 애시당초 만나지 않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은가? 이유가 있죠?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뻑하면 자꾸 주님께 이유를 댑니다. 응? 주님이 왜 그러셨냐고. 아니,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못해놓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내게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주님께 핑계를 대요. 마치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때가 있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원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바다도 원래 풍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남매지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호수인데 왜 갈릴리는 풍랑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갈 때 상황이 오늘 본문인데 아마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탔던 배가 요 정도 규모가 아닐까 생각해서 일부러 작은 배를 이렇게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네. 앞서 새벽에 갈릴리를 봤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요하고 편한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혼미백산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계속돼서 우리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저도 좋은 설명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요 갈릴리는 조금 전에 크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요 정도 크기로는 공기의 흐름이나 이것에 영향 미칠 만큼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크긴 커도 그 정도 풍랑이 그렇죠.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 규모가. 풍랑은 있는데 그 풍랑이 요 갈릴리 규모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시야로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육지가 있고 이스라엘의 서쪽 편으로 지중해가 있는데 당연히 해가 뜨면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고 비교적 낮은 온도인 지중해 위에 있는 이 공기가 흘러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겠네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낮에는 육지가 빨리 뜨거워지는데 밤이 되면 육지가 빨리 식죠. 그러면 일정하게 서풍이 부는 이거에 저게 낮입니다. 빨리 식는 육지 때문에 이게 공기의 흐름에 변화가 해가십니다. 생기는 거예요. 물결 보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풍랑이 있는 그 본문 앞에 보면 항상 저녁이 되매 밤이 되매 그리고 밤 사경에 이와 같이 밤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를 성경에서도 항상 보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3절에도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그렇죠. 내려가서 이러니 저물러서 공기의 흐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일정했던 그 공기 흐름이 뒤틀리는 거죠. 그러니 이게 풍랑이 되고 우리 갈릴리에서 이틀 주무시면서 첫날 그 바람 센 거 막 보셨잖아요. 네네. 실제 그 정도의 풍랑이 녹화를 시도했다 실패했어. 예루살렘에는 돌풍이 안 일었는데 갈릴리에는 심한 돌풍이 일어서 부두가에 있는 카페테리아가 파괴될 정도로 그런 풍랑이 즉 돌풍이 여기에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의 사해 바다는 이제 좀 고인물로 정말 정적이 흐르는 그런 바다 아니겠습니까? 자, 사해 바다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워요. 저기 보면 사진에 보면 작게 저기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은성수 목사입니다. 교역자실에서 수영을 못하던 맨날 과실을 당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해바다는 무조건 뜨니까 무조건 나 수영할 줄 안다 염도가 사람 몸을 밀어내잖아요. 둥둥 뜨니까 찍어달라고 막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느낌을 보죠. 느낌을 정적이 흐르죠. 근데 갈릴리 바다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바다예요. 이상 기류가 막 생기고 지중해하고 아까 뭐 이스라엘 육지 온도차로 말미암아 공기 흐름이 막 뒤틀리고 그러니 회오리 바람이 안 생기면 물결이 요동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풍랑은 당연한 거예요. 돌풍은
당연한 거예요. 적어도 갈릴리 바다 위에 있다면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갈릴리 바다에 있다 칩시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막 찬바람이 들어오고 뭐 더운 바람이 들어오고 요동치는 어떤 갈릴리 바다, 그건 유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성과 악이 함께 공존하잖아요. 정치도 야당 있고 여당 있고 각자 자기 주장 있고 참 있고 거짓이 있고 거기다가 뭡니까? 내 욕심이 막 더해지고 막 어? 내 고집까지 막 더해지고 막 그런 이해관계가 막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고 풍랑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런 가운데 막 10년, 20년째 막 스트레스를 나는 받고 살고 있고 사람이 막 쫄려가 못 살겠고 폭풍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냐고 그 이유를 물으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나냐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김충근 목사님 뭔가 깨달기 전에는 왜 나냐고 Why me? 그렇게 연발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그거 하면서 짐 빼지 말자고요. 왜?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갈릴리 바다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 인생의 항해를 계속한다면 풍랑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세요. 정상입니다. 알려주세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삶의 고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 따라하십시다. 풍랑을 만나도, 풍랑을 만나도, 풍랑을 만나도, 풍랑을 만나도, 주님 거기 계신다. 주님이 거기 계신다. 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 필연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는가?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옹립하려는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느껴졌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할 요량이었으면 아니 제자들과 함께 피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갈릴리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면 갈릴리를 보낼 때 말이에요. 그게 한밤중이었고 어둠이 내린 그런 상황이라면 같이 가시면 되는데 왜 따로따로 있냐? 왜 그랬을까? 홀로 서기를 연습시키려. 예수님은 장차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고 해답도 제시해주고 필요도 채워줬습니다만은 진짜 잠시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홀로 서기를 짧지만 연습을 시키는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제자들 곁을 떠나기 직전에 아버지께 내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근심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럼 뭘 믿으란 말이냐? 바로 이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요거 믿으라는 거예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아멘.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항해에 내가 지쳐있을 때 아무리 노를 저어봐도 이거 소용이 없고 제자리 뺑뺑 돌기만 하고 제자리 걸음일 때 그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주님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차원이 다른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풍랑은 만납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풍랑의 현장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십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상하게도요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어요. 전혀 평안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제자들이 여전히 왜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덕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 깨달을 수 없으면, 우리가 모르면 주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뭘 잘 못 느껴도 여전히 주님은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래도 봐야 믿지, 봐야 그럼 뭐라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믿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 제대로 믿나? 여러분, 보면 제대로 믿습니까? 봐, 보여주면, 비주면 제대로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제자들이 나와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물리를 걸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보고도 뭐라고 말하냐,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보면 뭐합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인식하는 그 제자들의 연정 안목으로 보면 뭐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뭐합니까? 그게 주님이 역사인 줄 알아야 되지. 모르는데 뭐. 주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떤다? 이야, 진짜 서글픈 일이죠. 그러니 인생의 항해가, 이 인생의 갈릴리 바다가 두려움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거기 계시는 주님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 이게 모두가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주님이 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서도 오십니다. 아니, 이미 거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시겠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영접하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본문에 가보면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친지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을 여러분이 인생의 배에 영접하면 인생의 갈릴리에 일어난 그 바람 그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풍랑도 그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바라는 소망의 포구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두 가지예요. 바람을 그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목적지에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도착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둘 다 해주시든지.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제자들은 배 위에 주님이, 이제 파선 직전에 있는 배 위에 주님이 오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갈릴리를 항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영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전에 제자 중에 베드로가 한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본문을 읽어볼까요? 뭘 했는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베드로 한 게,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 베드로가 한 것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무릎 꿇는 그 사람. 근데 그곳이 어디라도, 물 위라도, 물 위라도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네요.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보세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이건 주님이 걸어가는 물 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오라시면 정말로 배에서 내릴 수 있는 그 사람, 내 인생의 항해에서 내릴 수 있는 그 사람, 물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이 오라고, 주님 오세요, 오세요, 내 인생에 오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더러 쪼르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이 오라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배 밖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죠. 그 시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믿어요. 뭘 믿냐?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인 거죠. 아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인생의 항해 어둠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막 삼키려는 집채만한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센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풍랑을 만나도, 풍랑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만나도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영안을 열고 나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항해 선장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저 주님더러 빨리 빨리,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물 위라도.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을 읽을까요? 같이 이에 시작. 이에 깊어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특송을 해드릴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윤강 목사님이신데, 우리 예전에 한번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찬양 혹시 잊었을까 봐 특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여 같이 찬양할까요? 처음부터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별로 오시죠. 주님 나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를 걸어가 주님 보고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갈릴리 가운데 우리가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때론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주여, 여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보러 오라고 하기 전에, 주님 들어 손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배 밖에 나와서라도 나아가는 그런 은혜 역사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시킨 것처럼 배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기껏 하는 정도는 뭐냐, 이제 진군식으로 영혼군을 위해서 수요 예배 나오라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거는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군사다, 깨어있으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보고 물 위로 걸어라고 그런 거 안 시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가운데 연습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과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야구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는 믿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함에 간절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배고프로 나와 하나님의 무리를 건드려 서일어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너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사오니 이 사명을 새롭게 하시도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인생의 갈릴리에 멀미를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어쩌면 생사의 결단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기 계심을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더러 뭐라고 손짓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한 경산주안교회 2부 예배 오늘 등록한 세 가족이 또 계시네요. 이명숙 권사님, 강명숙 집사님도 있습니다. 이영길 성도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또 오셨습니다. 이영진 집사님도 있습니다. 한옥희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차례 일어나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토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갈릴리 바다 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